만나면 좋은 친구 MBC. 먹으니까 육즙 커지고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올 때마다 새롭고 맛있고 고소해요. 곱창의 매력은 뭐니 해도 소주 안주, 쇠주. 옛날에 그냥 연탄으로 구워 먹을 때 그 뭐 불맛도 있고. 저희 18년 전에도 한 바가지에 6,000원으로 먹었었는데 지금도 너무 착한 가격이라서 자주 옵니다. 주변에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의 이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 가지고 처음부터 여기는 이제 돼지 곱창을 이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도축장에서 바로 그거를 생물을 공급받아가지고서 일일이 손질을 하고 또 삶고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핵삽을 받은 공장에서 일괄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맛 자체가 360일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곱창 자체도 질김이나 그런 맛 자체도 다 똑같고 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곱창 왔습니다. 27년 정도 되지. 양념곱창이 이 동네 어른이잖아요. 양념곱창 때문에 유명해졌고 IMF 생기고 많이 가게들이 많이 생겼죠. 그때는 뭐 차가 막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다녔죠, 사람들. 곱창에서 내장 특유의 그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걸 이제 잡기 위해서는 이제 집집마다 이제 양념하는 비법이 다 달라요. 보온해서 바로 직접 공수해가지고 300초 가루하고 300초 액기스를 집어넣어가지고서 같이 곱창을 버무리고 있습니다. 이 안지랑 곱창 골목은 한국 관광의 별에도 선정이 되었고 전국 최고의 음식 맛거리였는데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던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거리를 홍보도 할 겸 해서 이 상생축제와 거리 패션쇼를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복 웨딩 드레스 해서 준비를 했고 한복이지만 현대복식으로 지금 유행할 수 있는 신디자인을 많이
작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전령사가 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쁘게 이제 PR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먹으니까 육즙 터지고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안지랑 곱창이 최고예요. 곱창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자주 올 계획이고요. 가족과 함께 같이 오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앞으로 이런 축제를 계속 꾸준하게 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신선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분들과 저희 학교 학생들과 이렇게 안에 가게 사장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지금 엄청 기분이 좋아요. 최고! 수가 교수님까지 합치면 거의 한 3천 명 정도 내방을 하셔가지고 이 골목에 상인분들이 얼마나 활력을 받았는지 모르고 저희 이 곱창골목도 소상공인이지만은 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이 학교 측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도 또 교육 같은 것도 하거든요. 좀 더 맛있는 곱창을 드실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신나게 뛰어다녀도 걱정 없는 곳이 있습니다.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놀이기구와 과학교구를 체험하며 오감을 자극하고 과학 공부도 할 수 있는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착각할 만큼 즐거운 곳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그곳으로 지금 바로 가볼까요? 삼척시 성남동에 있는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입니다. 삼척에 이런 곳이 있었어 싶은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사실 삼척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동굴 신비관이었던 곳입니다. 이랬던 곳이 바로 이렇게 변한 거죠. 예전과 다르게 이제 이곳에 찾아오는 건 귀여운 어린이 손님들. 아이들의 취향에 맞춰 화사하고 반짝거리는 실내가 깔끔하게 잘 정리돼 있습니다. 놀이에 앞서 안전교육을 먼저 받는 아이들.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이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많아서 이렇게 과학체험관이 준비되었다고 하니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 공간의 시작이 궁금한데요. 삼척 어린이 과학 놀이 체험관은 지상 5층 규모로 하루 3차례 2시간씩 예약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이런 시설이 저희가 60개 정도 있고요. 강원도에는 한 5개가 있습니다. 삼척시에도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생겨서 가장 신난 건 역시나 아이들이겠죠.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곳인 만큼 시설도 깨끗하고 값도 저렴합니다. 지역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운영시설이 부족해서 저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2,000원, 부모는 4,000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재미도 아이들의 안전도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다는 욕심쟁이가 매의 눈으로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저희 시설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아르바이트생들과 같이 안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하니 걱정 없이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곳을 자세하게 한다면 더 재밌게 놀 수 있겠죠?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엔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네, 1층은 주로 이제 영유아 그다음에 이제 초등 저학년생 위주로 되어 있고요. 1, 2층 이제 경사로나 2층에서는 조금 이제 고학년들 위주로 과학적인 이제 교구들을 이용해서 과학 원리를 이제 학습하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기구들을 구비해뒀지만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바로 과학교구입니다. 그중에 하나를 체험하고 있는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놀러 왔다가 근처에 이제 들을 만한 곳 알아보고 있다가 와이프가 예약 잡고 이제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놀거리들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왔다는 가족, 어때요? 만족하시나요? 규모는 딱 적당하고 너무 넓으면 애들이 또 힘들어하는데 이 안에서만 이것저것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규모는 경기권이 크기는 한데 이제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뭘 있어도 이렇게 뭐 줄 서야 되고 하기가 힘든데 여기는 여유 있고 되게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물론 아이는 아빠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겠지만 이렇게 같이 놀 교구까지 있다면 더 좋겠죠. 재밌는 거 많고 바다도 예쁘고 이래가지고 다시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이번엔 다른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3D펜 체험이 한창인데요. 이 가족은 어떻게 방문하게 된 걸까요? 동생이 어린이집에서 먼저 왔다 가봤는데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게 됐어요.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인 만큼 과학과 관련된 체험이 많습니다. VR을 통해 우주를 탐험해보기도 하고 암벽을 타면서 마찰과 반동의 원리를 익힐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 할 수 있는 이 기구는 시각을 자극해 반사신경을 키워주고요. 빛과 물건들을 이용해 그림자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수 있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하얀 빛이 나는 보드 위에 색색의 막대를 꽂아 시시각각 변하는 색깔도 관찰해 봅니다.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직접 와서 과학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넓은 공간을 뛰어다니는 이제 이런 놀이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또 방문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넘치는 에너지로 잠시도 쉬지 않는 아이들과 놀다 보면 에구구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그럴 땐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폭신하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 쉬다가 아이들이 뭘 하는지 궁금해지면 밖을 훤히 볼 수 있는 창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도 있으니 잠시 한숨 돌릴 수 있겠죠. 3층에는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트리가트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재미있는 연출이 가능한데요. 거미를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익살스럽게 아니면 막 달에 도착한 우주 비행사처럼 멋있게 사진을 찍다 보면 같이 온 누구와도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인터넷으로 애들하고 밟고 찾아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근처에 이런 공간이 없었는데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울진에 살고 있어가지고 집 주변에 그 왕피천이라든지 거기에도 해양과학관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다녔는데 이제 여기가 오픈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이제 날씨가 흐리고 하면
갈 곳이 더 마땅치가 않아지는데 이제 실내에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트리가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소리. 과연 이 소리는 어디서 흘러나오는 건지 궁금한데요.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 보니 빈백에 편안하게 앉아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는 아이들.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죠? 알고 보니 시간대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상영해주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놀다가 지칠 때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보는 영화. 저도 저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아쉽다. 어린이들이 과학 체험관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어린으로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척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이게 과학을 배우는 건지 노는 건지 잘 모르더라도 신나게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학도 익히고 흥미도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과학과 함께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조용하던 섬마을에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고 어르신들만 머물던 바닷가에 청년들의 활기가 넘쳐납니다. 머나먼 남해의 섬에 찾아온 다국적 청년들이 기꺼이 열정적으로 섬과 어우러집니다. 평화롭고 아주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비건들이 많아서 아주 좋은 것 같고 느낌도 좋고 마음도 약간 변해지는. 전 세계에서 많은 친구들이 한국으로 또 오고 한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 분들 또 한국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 다양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청춘의 특권이겠죠. 새로운 문화와 마주하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한국을 알아가는 뜻깊은 여정이 펼쳐집니다. 혜원이 시원해요? 네. 감사해요.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송고마을이란 어여쁜 이름을 얻은 곳. 푸른 바다가 품어주는 아름다운 마을엔 80여 명의 주민들이 바다의 풍요에 기대어 살아가는데요. 조용한 마을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섬에서 특별히 하는 워크캠프는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이 워크캠프를 섬에서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사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섬에서 이루어지는 그 환경에 관련된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가 이것을 돕고 또 국제적인 연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는 것에 저희가 이번에 방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가 우리 마을의 거질병이었어요. 한 40년 이상 이렇게 야적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참 큰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일들은 이런 그 통들 있죠. 통들을 가만히 있다가 무겁지 않게 조금씩 담아가지고 이렇게 야적을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또 폐 건물들 이런 건물들도 조금씩 담아서 한쪽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일주일의 여정으로 금오도에 찾아온 23명의 청년들. 이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거리는 해안가에 방치됐던 쓰레기를 청소하는 겁니다. 마을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높다 보니 직접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패기와 힘으로 쓱쓱 싹싹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여보세요? 저 이거 여기 청소하고 있는데 딱 좋거든요. 이거 초등학교 때 쓰던 건데 이렇게 발견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함께 하니까 뭔가 또 특별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마을도 깨끗해지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I saw the advertisement on SNS and I was very excited because I've only been in Seoul so far. I've been living there and the island life is so different. So I wanted to experience like the other side of Korea. 청년들이 바닷가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마을 회관에선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외딴 섬마을에 찾아온 기특한 청년들을 위해서 솜씨 좋은 마을 어머님들이 의기투합해 보는데요.
아니 근데 다국적 청년들의 취향에 맞는 음식이 나올지 걱정도 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안 맵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먹을 때는 이걸 더 맵게 하거든요, 약간. 근데 이제 여기는 또 아가씨들이나 이제 이게 모르겠어 입에 맞을란가. 이제 여러 세계 나라에서 와서 고맙게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할 거 요것밖에 없네요. 요거라도 맛있게 드시면 고맙지요. 수십 년 음식 내공과 정성이 담겨 있으니 당연히 맛있겠죠. 더군다나 인증샷 유발할 만큼 푸짐한 밥상이잖아요. 섬마을에서 맛보는 본격 K푸드에 감탄이 절로 나오고 입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요. 오고 가는 정에 몸도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최고의 만찬입니다. 아, just kimchi. Kimchi, I taste in my teeth. It's very delicious. My favorite food of this is this. I tampokon. It's my favorite. 저기 아내 집은 네. 저 자식들이 다 객지에 살아. 그래서 이제 그 명절 때 일을 또 오시고 보니까 네. 우리가 가서 좀 도와주고. 해외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The granny that we saw live her alone in here, because all the son and daughter live, you know, this all over. Yeah. The... 어머니. 칼갈로 왔습니다. 칼갈로. 예예. 예, 이거 어디요? 예. 어머, 고맙습니다. 항진 병원으로 이 항진이 또 동네 깨끗이 청소내주고. 칼 갈 거 있어요? 있어요. 네. 숫돌도 있고. 네. 칼도 있고요. 다 있어요. 칼 주시면 저희가 네. 갈아드릴게요. 예예.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또 같이 청소하고 이렇게 재밌대요. 겁나게 재밌다. 그 먼 나라에서 옮기는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고상도 많고 또 이런 데 묵는 것도 또 힘들고 잠자는 것도 힘들고 그러지요. 이제 항상 이제 여기 있다 가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있다가 이제 가면서 조심히 가면 돼요. 무태서는 당연하고 수월한 일도 섬에서는 쉽지 않은 법. 어르신들의 생활 속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의 만능 일꾼들이 팔 걷고 나서보는데요. 가려운 곳만 쏙쏙 긁어주는 기특한 청년들이죠. It's great. It's a new experience. It's a good place for healing. Like, yeah, everyone is kind, and it's a good place and good food. 뭔가 드라마 속에 들어간 기분? 약간 뭐 집 분위기나 네 마을 시골 느낌이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칼을 손질한다는 게 해보지 않았으면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 청년들 왜 이렇게 능숙한 걸까요? 잘해, 그래, 잘해. 잘해요? 제일 잘해. 그렇지. 시골 아가씨네. 뭐요? 어. 서울 여자예요. 한 달 전에 여기 다른 데 비금도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서 배웠어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거. 그 저는 섬이라고 해서 그냥 바다만 되게 예쁠 줄 알았는데 은근 약간 숲이 좀 더 예쁜 느낌? 산도 많고 그 비렁길이 있더라고요. 거기 좀 걸어보고 싶었어요. 어르신들 저희가 이렇게 같이 팩 해드릴 거고 얼굴 팩 있잖아요. 얼굴 좋아지시라고 그거랑 이거 색깔 원하는 거 고르시면 손에 발라드릴 거예요. 저희가 괜찮으신가요? 네, 그렇게. 마을 회관에는 일일 뷰티 살롱이 문을 열었습니다. 섬사리에 고단함이 묻어있는 손에 알록달록 아름다운 색을 입혀드리는데요. 손주 같은 청년들이 얼마나 기특하실까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어깨도 정성껏 풀어드립니다. 주물러준 게 시원하다고. 너무나도 고마워요. 주름진 얼굴에 수분 충전도 해드립니다. 이렇게 알뜰살뜰 챙겨드리는 청년들의 착한 마음이 어르신들에겐 얼마나 큰 행복이 될까요? 서로의 마음속에 새겨진 따스함은 아주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Helping the people and cleaning, it was cool to see the beach better. I would like to bring my parents too.
because it's a really cute island and I think they will love it.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가 이제 그 집에 가서 할머니들 말동무도 해드리고 뭐 마사지도 해드리고 하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께 좀 이렇게 활기가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 바다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 같이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기꺼이 섬에 찾아온 청년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남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기억은 오래도록 뿌듯함으로 남겠죠. 처음 마주한 섬 사람들과 돈독한 정을 나누며 한국 생활의 깊이를 경험한 것 또한 청년들에겐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을 겁니다. 봉사와 연대라는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의 가치가 찬란하게 빛난 금오도의 여름날이었습니다. 금오도 워크캠프 화이팅! 쓰레기 주실에 가는 거 봐. 그게 우리 저 앞바닥에 저 하계 앞바닥에가 그네 좀 쓰레기도 좀 줍고 그래 이거 그냥 아니 혼자 아니 어느 단체가 어디서 주실에 가는 거야. 아이고 우리 부사 작년에 우리 도민배우 형 다 보이지 않아서 그게 제주 MBC 도민배우 일기로 우리가 이제 정기총회도 하고 매년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연극도 하고 경호대 냄새 고치고 그래. 나도 고침 고침 아니 거지도 고침이나 고침 고침 아니 가게 되면 각자들 글라 고치 글라 거기 아주 나 무사 도민배우 아니라 글라 어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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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였다 하면 시끌벅적 신바람 난다. 연기면 연기, 흥이면 흥. 재기발랄 그들이 뭉친 사연 지금 만나보시죠. 조용한 하귀 바닷가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바로 이분들 때문인데요. 만나자마자 격하게 환영 인사 나누는 이분들. 평범치 않은데요. 이분들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됐던 제주 MBC 제주어 드라마에서 만난 도민 배우분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어 드라마 가문잔치에서 신랑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홍경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시아방 보름난 여자까지 상대해야 되는 거라. 산 넘어 사는 게 저 산악은 넘어 한라산인 게. 도민 배우 일기 생모 역할을 맡았던 송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건 나가 챙겨보지 마시기. 아, 걔는 그쪽이 뭔디 영임수가. 충만이 삼촌이 제 은인이어서. 그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은 무엇을 해도 굉장히 기쁘고 또 설레고 또 다음에 뭐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 그래 해봐야지 하는 이런 용기가 자꾸 생기고 갑자기 제주에서의 그 인싸가 된 거예요. 이제 마트 시장을 보러 갔는데 저를 알아보시고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행동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1주년이 있지만 늘 조심스럽고 이제 행동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오늘은 왜 모이신 건가요? 손에 든 걸 보아하니 오늘 쓰레기 줍기 하시려나 봐요. 자,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이제 각자 바쁘지만 연극도 한번 하고 콘서트도 한번 하고 유튜브 채널도 하나 만들고 이래서 이제 앞으로 활동하고 오늘은 애월 바닷가 청사를 왔습니다. 자연을 지키자. 하귀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플로깅. 한 열정하시는 제주 도민 배우들. 쓰레기 줍기에도 몸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시네요. 제주 도민 배우 일기생으로서 그 자부심도 대단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주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나 즐겁고 첫째 내 몸, 내 마음부터 정말로 정조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좋으신 젊으신 분들하고 같이 나와서 너무 즐겁습니다.
노래 부르며 즐겁게 참여하시는데요. 그나저나 멀리서 보면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는 해안가인데 구석구석 오래된 쓰레기들이 참 많네요. 말로만 듣던 해양 쓰레기들의 문제, 새삼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 자그마한 미세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그다음에 빨대 그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베라빌기 다음 쓰다 보난 담배꽁초가 제일 많은 게 말씀. 요런 게 문제다. 요런 게 머금근에 휙 던져보나. 요런 게 요거에 쓰레기 봉투에 해땅에 담았당 좀 잘 버려줍서 이거. 이런 게 문제오다. 이거 바닥에 거 이거 다 이거 배 사람들이 이거 던진 거 아니까 이거. 맞지? 배 사람들이 먹으면 던진 거라 이거. 그냥 그 배에 댕기는 아저씨들도 좀 조심해야 죽이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였다가 어디 육지에 나오면 그냥 갖다 버린다든지 해야지. 그냥 그 바닥에서 먹어놓은 그냥 거기서 그냥 다 던져불면 그게 다 쓰레기 아니고 우리 올라오면 다 우리 주워야 되고. 1 더하기 1은 2. 그리 가르쳤건만 왔어. 저기에 견디자 못난 너. 와우.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신나게 가요, 동화, 찬송가 뭐 찬송가. 생각나는 노래는 저는 전부 부르고 아싸 하면서 이렇게 생활해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즐겁죠. 다 같이 모여 있고 이 좋은 바다에 제주말로 막 즐겁수다 막 재미나오다에 제2장소로 출발합니다. 흥도 열정도 최고인 도민 배우들. 플로깅도 이렇게 신나게 할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유리도 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유리 짜투리들. 예. 여기 주세요. 예. 유리 깨진 거. 예. 이거 유리 깨진 거가 너무 많아. 깨진 유리하며 생활 쓰레기도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버린 거겠죠? 제주 바다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니 새삼 알게 되네요. 다 깨진 유리게 이거 다 깨진 유리들. 이거 그냥 막 내버리면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데 발 다 다치고 걷고 이거 어떤 걸 걷고 하게. 아이고 진짜 사람들도 양심들도 좀 어떤 이축들 막 다 이축 덮여둔 가는지 모르거라. 쓰레기들을 보고 있으니 화가 날 만하죠. 그래도 당장 필요한 건 하나라도 더 줍는 마음이겠죠. 바위와 돌 틈 거침없이 다니며 쓰레기들을 모읍니다. 마대마다 일반 쓰레기면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그다음에 스티로폼 스티로폼 나눠가지고 어느 한 곳에 모아놓고 저희가 전화를 드리면 그 봉고차로 와가지고 갖고 간대요. 쓰레기를 종류별로 꼼꼼하게 분리하는데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더니 이렇게나 많이 모였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플로깅, 도민 배우분들은 어떠셨어요? 환경 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1년 만에 도민 배우들 만난 게 너무 반갑고 평상시에 저는 환경 정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딱 이 조끼에 있는 이름을 달고 할 수 있어서 더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1주년 행사를 하니까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정말 매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더욱더 보람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내에 연극을 무대 위에 한번 올려볼 겁니다. 그래서 재문도 일기 타이틀로. 그래서 연말에 한 번 더 제가 초대해도 될까요? 재문도 일기! 지금 안 되세요! 제주 MBC 도민 배우, 앞으로도 멋진 연기와 제주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는 재문도의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죽은 듯이 살라는 전통에서 혁신까지 경북의 맛있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먹을거리, 체험거리, 볼거리 너무 많아서 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 신기하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눈이 희등그레진 채로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혁신과 전통, 건강을 키워드로
경북 식품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던 2023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지난 9월 1일 경주에서는 경북 식품산업의 전반을 둘러볼 수 있는 맛있는 소문난 잔치가 열렸습니다. 자,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느 때보다도 풍성한 음식과 식품들이 넘쳐날 때지요.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요, 각 지역의 맛 더불어서 전통 그리고 식품산업의 동향까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제대로 즐겨보시죠. 경북의 식품산업의 트렌드를 한자리에 2023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올해는 어떻게 꾸며졌을까요? 경상북도의 다양한 식품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어떤 박람회인가요? 기존의 박람회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식품으로는 부엌, 주방 이럴 텐데요. 이제 기술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입힌 푸드 또 식품박람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방에서 하기 싫은 힘든 것은 로봇에 제시키고 우리는 지휘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걸 기반으로 한 종과 음식을 퓨전으로 미래로 젊은이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하나 세계로 나가는 김밥 이것들을 우리 23개 시군 특유의 그쪽에서 나는 것들로 만들어서 셰프의 손을 거친 아주 정교한 김밥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식품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산해지미와 기술입니다. 맛과 기술.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우수 제품들의 전시와 홍보를 위한 단순 판매의 장을 넘어 급변하는 외식 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사용자가 마블링도 선택할 수 있고요. 나는 마블링이 11% 들어가게 고기를 출력하고 싶다. 나는 5%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음식을 한다는 개념보다도 음식을 네. 만들어 먹는다? 그렇죠. 메이크업도 제가 지방을 완전히 제거하고 지금 고기를 어제 프린터로 출력해서 오븐에 구운 거. 지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맛을 봐도 될까요? 네네, 드셔보세요. 자, 그러면 잘 썰립니다. 오, 향은 고기예요. 네. 그 맛은? 어때요? 어때요? 저는 사실 네. 만든 고기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맛있어요. 괜찮아요. 일단은 맛있고 퍽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해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 먹는 세상. 네. 야, 신기합니다. 3D 프린터로 만드는 대체육과 로봇을 기반한 미래의 주방 그리고 경북 전통 음식인 종가 음식까지 그야말로 경북 식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가는 K푸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께 좋은 걸 아는데 그들이 우리 것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것도 궁금해요. 프랑스에서는 지금 한국 식품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바늘이에요. 그 바늘이라는 거는 뚫고 들어가면 그 뒤에 실 따라가는 건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 바늘이라는 부분을 저는 전통 식품에서 찾고 싶은 거죠. 그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안동의 이 전통 종갓집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우리의 것과 서양의 것의 조화로 그렇죠. 야 이곳에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해외에서는 불고기, 비빔밥에 이어 우리의 김밥이 K푸드의 열풍을 입고 있다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경북 지역의 특산물을 재료로 만든 이색김밥도 함께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밥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경북의 특산물을 넣어 만든 전국의 김밥 달인들의 화려한 레시피도 선보였는데요.
먹기 아까울 정도의 형형색색의 김밥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다 돼가는 것 같고요. 작품들이 보입니다. 우와, 바다가 있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문어도 보이고요. 벌써 이 바다의 향기가 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저희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호미곶 돌문어를 가지고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문어로 김밥을 만든다.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무슨 맛일까 궁금할 거거든요. 이 맛에 대한 표현 어떨까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김밥은 문어를 가지고 만들어서 문어의 쫄깃함과 또 질기지가 않아요. 문어가 이렇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쫄깃하고 부드럽고 입에서 사르르 녹는 맛입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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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앞바다에 문어가 온다 온다 온다. 문어가 왔다. 맛이 어떨까요? 쫄깃쫄깃하고요. 네. 그 문어 특유의 감칠맛이 김밥하고 싹 어울리네요. 그러면서 바다 향도 느낄 수 있고. 아, 이야. 역시 표현이 짱이신데요. 제대로 만드셨습니다. 네, 네. 어? 감사합니다. 친환경 먹거리와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물성 원료를 기반한 식품은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거 시시 민재 씨 고기야 고기. 너희들이 좋아하는 고기야. 맛있어요. 맛있어. 저희 이거 순수한 식물이에요. 고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식물이에요? 네, 식물입니다. 모르고 먹으면은 고기인 줄 알겠어요. 진짜 고기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미역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희는 포항에서 특산품으로 돌미역이 있거든요. 아, 돌미역을 이걸 상품화 만들면 어떨까 싶어가서 앞으로 이제 대체육이 되세잖아요. 그래서 돌미역과 문말랭이를 같이 넣어서 대체육을 만드니까 지금 되게 호응도가 좋아요. 경북 식품의 혁신, 세계의 경계를 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3 경상북도 식품 박람회. 먹는 것에 대해선 진심인 사람들과 경북의 식품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들의 맛있고 멋있는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하셨습니까? 네. 하셨으면 기름을 좀 발라가지고 제가 만든 거 제가 먹어주세요. 자, 박람회를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셨어요? 박람회를 좀 둘러보시니까. 저희가 외식학과 학생이라서 평소에 이런 음식이나 외식 산업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눈이 희등그레진 채로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체험도 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박람회를 둘러보고 나서 느낀 경북의 맛은? 찰떡이다. 자, 오늘 식품 박람회 와서요 경상북도의 맛 또 멋 식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도요 경상북도의 맛을 즐겨보세요. 즐겨보세요. 세계 속의 한국 전통의 맛과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던 시간. 지금까지 경상북도 식품 박람회 현장이었습니다.